오늘 마지막 게임 위쳐입니다. 제가 어제 트위치에서 잠깐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들어간다는 게 어떤 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위쳐2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쳐2도 끝내고 제가 아캄 관련된 거 말씀드릴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위쳐2를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1은 좀 너무 뒤로 가는 것 같고 2를 끝내고 그 다음 이제 3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한 반년에서 1년 후가 될 거니까 막상 며칠 전에 구매를 한 김에 여러분에게 게임이 어떻게 그냥 전개가 되는가를 함께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 또 이 영역을 다루게 될 겁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겠지만 어제 트위치에서 확인을 할 때 그 현재 설정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네요. 980Ti로 GTX 980Ti로 업그레이드를 한 가장 큰 동기 부여했던 게임 위쳐3 현재 프레임을 또 보여드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얼마나 잘 돌아갔는지를 네 지금 60fps로 매우 높음을 설정해둔 다음에 엔비디아 헤어웍스업도 켜두고 군중 숫자 높음, 그림 작품질 높음 중간은 하나, 수풀 배치 밀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중간 해두고 나머지는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특수효과도 다 켜두고서 나쁘지 않게 60fps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떨어질 때가 있었지만 한번 새로운 게임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몇 개월 후에 할 거기 때문에 초반 스토리 또한 이제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 튜토리얼도 키고 끄기 가상의 위치 파일 사용할 필요 없어. 김사장님께서 방송 외 게임을 하는 시간을 알 수 있을 정확히 어떤 걸 물어보셨는지 제가 파악을 하기가 힘드네요. 오케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엔 이거는 제가 이미 공개가 여러 차례 됐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넘기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감안했을 때 트레일러 이 오프닝 정도는 나중에 생겨나는 게임 내 컷신들 스토리들은 오늘 이제 플레이 할 동안 놓치지 않고 들어갈 건데 컷신까지는 네.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쳐 시리즈는 성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분들께서는 시청을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오프닝에서 이미 뭔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It wasn't meant to amuse, but to prod you to hurry. It's midday already. You promised Ciri you'd train with her. Go before Vesemir bores her to death with those etchings. 자막이 이렇게 깔끔하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제 확인할 동안. 물론 이제는 깊게 역시 이게 소리를 확인하는 시간 안 가졌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이제 새삼 계속해서 later then. See you later. 좋은 것 같아요. 2를 플레이하지 않아도 스토리라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죠.
헤어 워크숍이 그래픽을 가장 이제는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 문제가 아니라 패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반에 있었던 문제들이 패치를 통해서 많이 개선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관함에 무기, 갑옷, 폐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도난 또는 유실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여러 곳에서 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한정 조절을 지도에서 항시 확인 가능하면 지도상에서 아이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 위쳐3 와일드 헌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기본적인 게임 시스템, 용호 사전, 옵션 메뉴로 가십시오. 예, 지금 오프닝 제가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엉덩이, 네, 엉덩이 안 보신 분 있나요? 유튜브 자체에서도 성인 등급이라고 굳이 막 심각하게 따지는 것들은 이제는 유두가 드러난다거나 아니면은 성기 부분,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신경 안 쓰는 것인 만큼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항상 맡기는 부분이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미니맵 현재 지역 활성화 퀘스트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위쳐 센스를 제가 지금 컨트롤러로 당연히 플레이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아이콘이 잘려 나가는구나. 레프트 트리거. 자, 위쳐 센스라는 건데 차분히 천천히 즐겨 보도록 할까요? You're running out of juice. I know. You might bring me some more once you're done training. 이게 게임 소리를 좀 더 또 키워 보기로 하고요. 예,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한 60fps, 뭐 제한된 환경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텍스처, 그런 게 다 느껴지면서. 자, 열쇠를 얻었으니까 아래층으로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는 어제 테스트했을 때 야외로 나가서 말을 타면서 달리기 했을 때도 부드럽게 돌아갔었고, 근데 이게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게 이 게임이 이제는 뭐 타이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60fps로 돌아간다 라는 그 얘기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980Ti로 돌리면서 60으로 돌아간다는 게. Old Witcher's fast asleep. Ciri's disappeared somewhere, of course. 아무런 그 뭐지? 여유 분이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CPU가 오히려, 예, GTA 때도 그렇고 CPU가 오히려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오. 지금 약간 텍스처가, 예, 중간중간에 어제 확인할 때도 그렇고 불루화질 때가 있는데. Why? Time to wake up, master. These lessons so boring they put you to sleep too. Damn it. After taking notes on ghouls and alghouls, wanted to rest my eyes a bit. Making her slog through that brick. No wonder she took off. John of Bruges lacks flair, true, but he's reliable. Not like the hogwash they print nowadays. She's tackling the pendulums, right?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her? Don't train alone. It only embeds your errors. Bring our young damsel to the lower courtyard. She wants to practice, she'll get to practice. Hmm.
circus pirouette. Wrong. Footwork. Enough. Get down. With a flip? What do you think? All right. Take off the blindfold. You've got work to do. Your reflexes are still slow. Maybe for a witcher. Think drowners or striggers will go easy on you because you haven't undergone the mutations? Though in your shoes, I'd fear Vesemir more than any strigger. Disobeying his instructions. 컴퓨터의 팬 소리가 심하게 올라갔네요. 어제 테스트할 때 40도까지는 찍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올라갔지만 장기적으로 이 게임을 또 플레이하는 것도 좋진 않을 거예요. 한 하게 되었을 때 한 시간씩 뭐 보통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지만 End of discussion. Come on. We'll practice with the others down below. Shall we run the walls? Yay, tutorial. Of course. Is a witcher school or an elven bathhouse? Take you to the bottom. Maybe if you fall. 이제 캐릭터를 조작하는데 달리기 하죠. 전력 질주 A. Okay. 아, 부드럽다. 부드러워. 장애물 B. 오케이. 네. What did I tell you about breathing? Through your mouth in rhythm with your steps.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Siri, cut it out. 이 정도야 뭐. 오케이. 미니맵에 이미 방향을 알려 주고 있긴 어디로 가야 돼? 아. 너무 부드러워서 또 문제네 이거. 달리기 중 B를 누르면 장애물 뛰어. 와우. 땡. 게럴트 몸이 많이 녹슬었네요. 달리던 중 B.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B를 누르니까 안 되고 있지. 나중에 정식 시작했을 때는 시리를 이기도록 하죠. 그때 또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해야 되겠지만 튜토리얼. 위. What did you expect? 마이크에도 근데 이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태면 안 좋은데. Anything to say for yourself, young lady? I'm very sorry, Vesemir.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Young craves action, I understand that. But when you fight a beast, knowledge counts as much as your silver sword. At the very least, you want to be able to tell a ghoul from an owl ghoul. By markings, like unto the panthera tigris that in Zeracania dwells, and by the sickly paleness of its visage. So you did. Read the chapter. Still, you should have asked if... But you were asleep, Uncle Vesemir. So you did the reading. Why not admit it right off? Never pounce on an advantage as soon as it appears. Wait till it stands to have maximum effect. Uncle Vesemir's words. Well, you're a quick study. Quick. But mischievous. Fine, we've talked enough. Geralt, you're with me. Lambert with Eskel. Ciri with the dummy. Again? Stop groaning and grab a sword. What do you think? Should we start by reviewing the fundamentals or go right to free training? Hmm. 기초부터. 몸이 녹슬었어요. Even skilled masters need to hone the fundamentals, and Ciri's barely a novice.
Draw your sword, Geralt. 오케이, 전투. 오케이. 갑옷을 차려입은 기사부터 시작해 영계의 망령들은 물론이고 뼈들을 박살내는 거인까지 위치하는 어떤 종류의 인간과 괴물이건 간에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무기와 전투 방식을 꿰뚫어야 되고 주된 장비는 검. 한자루는 인간과 그 아종과 싸울 때는 강철검, 다른 한자루는 괴물을 죽일 때 쓰는 은검. 모든 위쳐는 전투 중 사용할 간단한 마법을 통달. 표식은 마법사가 쓰는 마법에 비해 강력하진 않지만 한 손으로 손짓하는 것만으로 빠르게 시전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무척 쓸모있죠. 위쳐 훈련은 또한 연금술의 기본. 위쳐는 강인하고 퍼진 빠른 적과 상대할 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포션, 검의 기름, 폭탄 치료력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다 읽어보고 누를걸. 땡, 뭐라 했어. 그냥 D패드를 이용해서 여러 장비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겠죠? 오케이. 다크소울 2 시스템인 것 같고 목표가 상대 여러분의 모든 공격이 이 대상. 예, 다크소울. 한 방향으로 피할 시간 정지했네요. 두두두 방향 조금 B. 오케이. 그냥 B 누르면 뒤. 오케이. 굴러 공격 방향 피할 번호를 A. A? 오케이. A에 대한 얘기. 앞으로는 안 되네. 자막 저렇게 떠 있고 좋아요. 캐릭터 위로 동시에 대화가 진행될 때. 근데 약간 저거 더 크게 만들 방법 없나? 텍스트가 작네요. 상대가 공격하기 직전에 뭘 눌러 반격. 후엔 표식을 사용해보자. 후엔 표식이 방어막. Right bumper. Siri, Quen is sometimes called the witch. Now watch carefully to see. 치명적인 효과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때려야 돼? Cast Igni, Geralt. I want to see sparks fly. Okay. Igni. 화상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드. 때때로 넘어뜨리고 기절. 워. 댐. Time for Axie. Damn it. I hate this feeling. 상대의 정신의 영향. Erden now. Show her, Geralt. 마지막이 아르덴. 와. 효과 범위 내에 들어간 적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덫이 설치가 됩니다. 오케이. 빠르게 바꿀 수 없네. 레프트 범퍼 단축키. 폭탄. 뒤로 물러서서 이용해 뺐습니다. 오케이. 끝났네요. 오케이. 딴 걸 자유롭게 못하겠네. 밝게 빛나는 염승용 마니틀 겨냥해 루루루 던집니다. 라이트 범퍼. 전투 튜토리얼은 끝났습니다. 계속 훈련할 수도 있고 길게 눌러 검을 집어넣으세요. What the hell? 튜토리얼 끝내니까 막 한 대. 와우.
베스미어. 이렇게 음량 소리가 조금 격차가 심하네요. 게임 내에서와 컷신 내에서. 예, 지금 소리가 너무 작죠? 컷신의 FPS와 게임 내 FPS가 다를 때는 조금 머리 아파지는데. 60으로 녹화하려고 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아까 전 오프닝 컷신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안 본 제 잘못이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배경음악이 없으면 마이크에도 분명 예, 그래픽카드 팬 소리가 잡힐 것 같네요. Relaxing in the tub, and next to me, Triss, Yennefer. Funny, isn't it? She's never been there. Seems so real in my dream, though. Was she nagging you about something? True to life, indeed. We'll find her. Yeah, 색깔이 다르지? I know we will. That's not what worries me. You've seen her tracks. She's at full gallop all the time. Breakneck speed through wild lands, devastated battlefields. She's in a hurry to get somewhere. Or fleeing something. Either way, it means trouble of some sort. Be surprised if she wasn't in trouble. She's always poked her nose in beehives. Courtly intrigues here, mages' conspiracies there. What do you expect? Don't know. Guess I thought once we were finally reunited, things would be calm, at least for a while. Calm? With Yennefer? Good luck. 오케이. 다른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그런 거구나. In the dream, I went and found Ciri. Then we trained. Those were the days. Little she-devil. I've trained kids who were faster, stronger, but none had her character. Okay, 카메라 시점이 바뀔 수 있네. 마우스만 가능한 거야? Didn't end okay. well, did it? Your dream. 마우스만 되지. No. A wild hunt appeared, attacked Ciri. I couldn't move, stood there like a stump. It was just a dream. Be dawning soon. Time to go. 지금 이 컷신에서 갑자기 팍 떨어졌는데 불 때문이었나? 다시 또 높아졌네. Show me the letter from Yennefer. Might have overlooked some hint in there. Didn't overlook anything. We were meant to meet in Willoughby. That's what she wrote. Meanwhile, one army or another burned the village to the ground. All we can do is follow her trail. So stop talking for a minute and give me the letter.
How about that? It does smell of lilac and gooseberries. You were gonna read it, not sniff it. We must meet soon. Willoughby near Vizima. Nothing else to guide us there. What's this postscript? I still have the unicorn? That's private. Very private. Aha. I understand. At least I think I do. Maybe not entirely, but perhaps that's for the best. Back on topic. How's it look? How far behind Yennefer are we? 2 or 3 days. Trail's fresh. But it looks like it leads towards the main road. Could be muddled there. 모니터가 더러운 게 아니. 야, 씨. 먼지가 카메라를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Wait, hear that? I hear it. I smell it. Ghouls. 괴물, 대륙과 스켈릭의 제도의 삶은 거칠고 험악하며 짧기까지 합니다. 전쟁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마을 바깥을 배회하는 수많은 괴물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괴물은 머리 위에 은색 체력 막대가 나타나 은검으로 싸워야 함을 알립니다. 오케이, 지금 은검이야? 은검 넣어봐. 한번 그냥 때려봐. 어떻게 되나. 은검을 무조건 꺼내? 너 은검 말고 딴 칼로 한번 싸워봐. 얼마나 안 좋은 거 보자. 1. 오케이. 아무리 그래도 물리적 데미지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건 좀 게임다운 게임이네요. 어우, 소리가. 워워워. 언제 칼 넣대? 은검 꺼내. 오케이. 아, 보자. 시간을 좀 벌자. 이 버튼이 아니야, 이거. 넙. 아, 그 표식이 없구나.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 워우. 보통 이런 게임 등에 딱 잡는 대로 꺼지게 되는 건데 A를 또 눌러줘야 하는 게 조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힘드네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Necrophages follow. 체력 재생. Let's go before any more. 더 많은 녀석들이 나타나기 전에 음식 먹기나 음료 마시기 1시간 이상 명상 체력을 재생. 피와 뼈의 향연과 죽음의 행군 난이도 명상으로 체력이 회복 안 되고 저는 신경 안 써두고 음식과 음료도 전투 중 사용 가능. 재생하려면 위아래 위를 눌러 체력 일부를 회복합니다. 5초밖에 체력이 재생 안 되면 역시 아이템들 다 습득해야지. 어딜 니가 그리고도 판타지 세계의 캐릭터라 할 수 있겠어. 아이템을 여기 더 있지 않았나? 다 모아서 벌써? 여기 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 집착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다시 또 할 거면서 제가 뭐하러. 말타기. 믿음직한 에마 로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치를 부르려면 레프트 트리거를 두 번 누르세요. 고보할 때까지. No, because by eating rotting corpses they prevent epidemics. Did he know they eat the living as well? No. Really upset him too. His theory collapsed. We have a side. Radovid's realms, don't you mean? Temeria and Edirne are no more. Radovid's pledged to restore the old borders as soon as he wins the war. Believe that?
Move it. Gotta believe something. That's what keeps us going. 업그레이드한 가치는 100% 있어요. 오케이, 그냥 통과할 수 있네. 저런. 얼마 뒤? We going? Help me! Help!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좀 타협을 보고서 중간, 예, 중간으로 떨어뜨리는 그래픽 옵션을 아니면 매우 높은 몇 개를 그냥 높음으로 떨어뜨리면은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안정적일 것 같아요. 'Gods, that was close. I was sure I'd end up like my mare. Provided you got lucky. Your horse died quickly, but griffins like to toy with their prey. Eat it, alive, piece by piece. Oh. You'd like a reward, I suppose. Could always use a few crowns. Thing is, I've a meager purse at the moment. Nilfgaardians requisitioned my goods. Now this? Here. Back to the trail. Like I said, leads to the main road and ends there, muddled. You seek someone? Yes. A woman, medium height, long black hair. Seen anyone like that? 방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But there's an inn here in White Orchard. Sole one around, gets its share of travelers. Perhaps you'll learn something there. Not a bad idea, especially since that wound needs cleaning. Ah, beast barely grazed me. But sure, could use a good rye, nice and cool. You know, straight from a cellar. Let's go. 예, 보상은 받아야죠. 그리고 사실 게럴트가 제가 위쳐 1이랑 2를 잘 플레이하지 않았지만 그 들은 것도 있고 경험 간접적으로 한 게 있어서 사실 안 좋은 착한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게럴트는 제 소설에 기반한 것만 따져도 최소한. So, a griffin this close to the village. 저 착하진 않다는 거죠. In the forest or the mountain, sure, but here, near the main road. Maybe it's the war. Corpses everywhere, the stench of blood, burnt flesh. Drives monsters crazy sometimes. Men too. We need to watch ourselves in White Orchard. And we should leave as soon as we learn it. 평안을 깨지 마세요. 경비병은 도둑질을 용납하지 않는 점. 여러분이 다른 이들 눈에 띄게 방해하는 것만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걸 명심하세요. Slow now. 자 근데 지금 체력이 너무 적어. 자 물 한 병 마시고 고기도 하나 먹고. Come on, Roach. 뭐지? 36. 아 몇 보만 더 있으면 도착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구나. 예 지금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니까 이런 게 이제는 이 테스트죠. 마을로 들어가니까 50으로 떨어지네요. 어제 확인할 땐 실시간 그래픽 변환이 가능했으니까 한번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낮춰볼까요? 조금 특수효과는 바꾸지 말고 보자 스팀 이걸 완전 끈다라는 식으로 가고 싶진 않고 AA는 다 켜도 돼. 프리셋을 낮추어 no. 군중 그림제품 지형 품질 높음 텍스처 높음 식물 사거리
세부 묘사를 낮추자. 오케이? 방금 게럴트의 대머리를 저희가 잠깐 본 것 같은데. Not so fast, Roach. 여전히 헤어 워크숍이 그래도 많이 차지하긴 하나 그걸 꺼봐야 될 것 같다. 큰 차이가 없네. 서로 모르면서 같은 곳에 앉은 거야? 순간. 헤어 워크숍. 게럴트만 켜야 될 것 같아요. We're used to it. Folk are jumpy around here. Armies just passed through. Now a griffin's prowling about. Already had the pleasure. One mean beast. Mean? Light way for a hunter to put it. 네, 피테아님께서 위쳐가 소설이 있었는지 물어보셨는데, 동부 유럽, 우크라이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지? 폴란드, 예, 폴란드 소설입니다. 위쳐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국내에서 이 게임이 발매되었을 당시에 정식으로 책이 번역돼가지고 발간되었던 것 또한 봤고요. 나쁘지 않다라고 읽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뭐 번역이 아닌 그 해외에서 번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예상하셨겠지만 그리핀 사냥 이거 한 번만 시도를 해보고서 끝내려고 하는 건데. 10시 10분. 그건 안 들려나? Shame. We might have done something, but not for free. Looking for a woman. 이렇게 앞으로 대화들 그냥 다 넘겨버리면은 그리핀 사냥은 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Thanks. Help you, then I'll. Black one's been out measuring. 이런 더 물어봐야 돼. Hey. I'm looking for someone.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나중에 다 이런 거 들을 거니까. Woman dressed in black and white. Seen her? Talk. Okay. 보자. 이 게임의 초반 부분 제가 봤었는데 본 사람들이 있는 저 사람. Looking for a woman. Not. Fine. 한 잔 마셔주고. Can we cut to the chase? Yeah, never. Yeah. It's. 네, 지금 스토리 천천히 쭉 가려고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있었으면은 가능했을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여전히 얘기하는 거였나? 바로 이어지지 않았던가? 기억이 이렇게. Done drinking. Mm-hmm. Then fuck off.
Don't want your kind here. I haven't done anything to you, so just calm down. Of course, no. You've done nothing. Horson's working witchcraft. Get him! 오케이, 지금 아마도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부담감을 좀 더 줄이도록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음이 어떤가 보는 것도 좋겠고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오케이. Come on now. 후반부분으로 가니까 점점 더 헷갈리네. 얼마나 가야 됐더라? 지금부터 10분 정도는 더 해야지 되려나? 뭐 세상 계속 구경하는 거니까요. 나쁘지 않죠. 그리핀 사냥 못하더라도. 멋지네요. 붉은색 적은 여러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나중에 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와우. 오케이. 데미지를 있기는 하나 보자. 도망가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대 맞고 와우. 두 대 맞고 한 대도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다크 소울인가 이게? 가져 그냥. 락을 풀어야지. 바이바이. 왼쪽 두 번 누르면 말이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 요새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요새로 간 다음에 누군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미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그리핀에 대한 사냥에 대한 얘기도 듣는데 걸쳐하는 절차가 굉장히 크네. 얘네 잡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뭔지 이렇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네. 말 타고 있을 때 능력 사용 가능한가? 눈이 지금 안 모였다고 해서 안 되는 거 같네. 와우, 쉽지 않. 오케이, 나가 떨어지는 건 나가 떨어지는 거 또 안 죽네. 와우. 아, 뭐. 이렇게 죽었네요. 후. 예,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했지만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위쳐3를 더 플레이하고 싶네요. 더 플레이하고 싶은데 네, 지금 들어가야 하는 다른 게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빨리 들어가려고 해도 예, 올해 겨울, 내년 여름 막 이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 게임을 제가 플레이를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게임이 지금 올해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고 지금 나온 지 벌써 한 2, 3개월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고 확장팩 출시 소식과 함께 패치로 계속 내용 추가와 버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실 분들 지금 보신 것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한번 예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저녁 10시 18분 20분 저녁 네 늦게까지 방송이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남은 저녁, 남은 시간 모두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고달반이었습니다.